혹한의 한기 속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는 우리 민속 식물.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. 풍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렇게 시방이 맺혀서 겨울나기를 하고 있네요. 이 작품들 속에 이렇게 붙어서 이 석부작 위에 풍란이 아주 싱그럽게 보이고 있지요. 아주 싱그럽습니다.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우리 또 몸에 좋은 향기를 내줄 수 있는 풍란꽃이 시들어지게 필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겨울나기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식물은 봐보세요. 큰 우단 이엽초인데요. 아주 근실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자, 녹줄 고사리, 풍란. 자, 제주도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지요. 저 파초 이렵으로 인해서 창석이, 새뿔석이. 단풍잎석이도 보이고요. 자, 자금우도 보입니다. 이렇게 많은 식물들이 이 온실 속에서 이렇게 겨울나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. 봄이 되면 더 멋지고 싱그러운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1월 1일 초하루입니다. 무엇보다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로 힘들었던 한 해를 잘 극복하셨으니까 올 금년 신년에는 더욱 좋은 일만 있으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보시고 힐링하면서 새로운 계획 짜시기 바랍니다. 감사드립니다.